안녕하세요, 여러분. 20분 순삭의 송승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진행해야 될 부분은 수학의 연산에서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합집합이라는 거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통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한다면 표현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합집합의 의미를 좀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합집합을 쌤이 한번 표현을 하게 되면은 A라는 이제 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을 합집합으로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U라는 걸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합집합이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합집합의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예를 들어서 뭐 1과 2와 3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요. 자, B라는 원소가요. 뭐 2, 3, 4라고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A합집합 B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골고루라는 뜻으로 골고루 그냥 뭐 두루두루 두루두루 할게요. 두루두루 두루두루 다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한마디로 A 원소도 쓰고 B도 원소를 다 쓰면 돼요. 선생님, 그럼 겹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겹치는 건 한 개로 생각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합집합 B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1, 2, 3, 4라는 원소를 갖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하는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A하고 지금 B하고는 겹치는 원소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나열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교집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집합은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교집합의 키워드는요 겹친다라는 게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겹친다. 자, 마찬가지로 이 예시를 그대로 따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겹치는 원소가 누구누구 있을까요? 2도 있고요. 3도 존재하죠. 그래서 2라는 원소, 3이라는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벤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한다면 이렇게 쓴 다음에 겹치는 부분인 이 안쪽의 영역을 의미하고 이 안쪽의 영역이 2와 3을 적어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교집합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부분집합하고 연관되어서 또 설명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A합집합 B를 했더니 뭐 A라는 녀석이 나왔다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써준다라고 한다면 누가 누구를 잡아먹고 있는 부분집합 관계인지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쌤은요 일단은 합집합이라는 개념이라고 지금 물어본다면 이 결과값은 큰 놈이라고 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A가 좀 더 크구나, A가 B보다 크다는 거는 A가 B를 이렇게 잡아먹고 있다는 말은 B가 A의 부분집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A 안쪽에 B라는 집합이 부분집합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A라는 부분 색칠하고 그 다음에 B라는 부분도 우리가 색칠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두루두루라는 키워드로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여기를 다 칠한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A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합집합의 결과는 큰 놈을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요 교집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A 교집합 B를 했더니 A가 나왔다. 자, 교집합은 약한 놈이 나온다. 결과값인 A가 약한 놈이다. 그래서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벤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A라는 부분 색칠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부분도 색칠을 해보고 나서 겹치는 영역을 봤더니 A라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겹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검정색도 칠해져 있고 빨간색도 칠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걸 성립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서로수에 대한 개념은 따로 개념 쪽에서 말은 안 했지만 서로수라는 개념은 문제 풀면서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서로수는 이런 의미예요. 절대로 겹치는 게 없다라는 의미예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면은 A하고 B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게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연산으로서 이렇게 쓰게 되면 겹치는 건 없다. 없다는 건 보통 집합에서는 공집합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자, 그렇다면 서로수이기 때문에 겹치는 게 없는 걸 골라주면 되는데요. 자, 1번을 보게 되면요. 똑같은 8이라는 경계를 기준으로 하나는 왼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데 둘 다 8이 가능한다고 하니까 8이라는 원소는 겹치는 게 되기 때문에 서로수가 되지는 않겠네요. 자, 2번은요. 자, 이 A 같은 경우는 1, 3에다가 둘 다 플러스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3이라는 원소로 갖고 있고요. 제곱해서 1 되는 거는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이 갖고 있는데요. 겹치는 게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서로수는 아니겠네요. 3번은요.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하니까 정수는 양수와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음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0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B는요. 자연수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자연수도 양의 정수라는 사실을 아셔야겠죠? 그래서 양의 정수가 겹치니까 서로수가 아닙니다. 자, 소수 모르는 건 아니죠. 소수는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 갖고 있는 걸 소수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1은 제외입니다. 2나 3이나 5나 7이나 뭐 이런 등등등을 우리는 소수라고 하겠죠. 자, 홀수인 자연수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겹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수는 아니다. 그럼 나머지니까 정답은 5번밖에 안 되겠네요. 자, 여러분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절대적으로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수라는 걸 쪼갰을 때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쪼갤 정도로 겹치는 게 전혀 없어요. 따로따로 분류를 한다는 건 겹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는요. A가 있고 B가 있고 자 C는요.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나열 한번 해볼게요. 1, 2, 4, 8 한 번에 4개로 나열하겠네요. 자, 이제 각각에 보게 되면 되는데 이제 1번부터 3번까지는 그냥 다이렉트로 보시면 되는데 4번하고 5번은 우리가 혼합계산한 것처럼 저 소괄호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겉에 있는 부분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볼게요. A하고 B의 교집합이라는 말은 겹치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누가 봐도 A하고 B는 겹치는 게 요 4라는 녀석이 보이시죠? 그래서 1번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B하고 C는요, 겹치는 거를 따져볼 거예요. 자, B하고 C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겹치는 게, 4도 있고, 8도 있네요. 그러면 겹치는 건 4하고 8이 맞다가 되겠고, 자, A하고 C는 합집합이기 때문에, A하고 C에 골고루 쓰시면 돼요, 원소를. 자, 왔다 갔다 하면서, 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골고루 다 써볼게요. 1 있고요, 2가 있고요,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자 8도 있죠. 그런데 생뚱맞게 6이 들어갔네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 4번하고 5번을 보겠습니다. 소괄호를 먼저 보시면 되는 거예요. A 교집합 B가 소괄호니까 이걸 먼저 볼게요. 자, 겹치는 거는 4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쌤이 4라고 적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C라는 원소와 이제 합집합을 하라고 하니까 골고루 적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1 있고 2 있고 4 있고 8 있고 물론 4가 겹치니까 그냥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해주시면 되겠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죠. 얘는요 순서대로 가면 돼요. A하고 B하고 C를 골고루 싹 다 적어라 이런 말이니까 이렇게 봤을 때 세 가지를 가지고 눈을 세 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골고루 적어줄게요. 1 있고 3 있고 4가 있고 4도 있고 그 다음에 5도 있죠. 6도 있고요. 8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벤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는 문제를 볼게요. 자, 보통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져 있거나 우리가 어느 정도 원소가 알려져 있다면은 벤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해서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A가 있고요. 교집합에 BD가 있는데 지금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집합 B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적어도 B하고 D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물론 추가적으로 무언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A가 갖고 있는 이 A하고 C는 절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A가 있는 일단 1번과 2번은 제껴주시고 C가 있는 3번도 제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B는요. B하고 D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데 5번 같은 경우는 D는 있지만 B는 없잖아요. 그래서 5번도 아웃이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로 볼게요. 자, 이 문제는요,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지 부분집합에 관련돼서 같이 합산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A는요 4의 약수니까요 1 있고요, 2 있고요, 4가 있습니다. 자, B는요 20의 약수니까요 1 있고요, 2가 있고요, 4도 있고 5도 있고, 그 다음에 뭐 10까지도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20까지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걸 볼게요. 지금 교집합을 했을 때 결과가 A가 났다라는 말은요, A가 약하다는 녀석이라는 얘기예요. A가 부분집합이란 얘기죠, X에 대해서는요. 자, 그 다음에 B하고 X하고 합집합을 했더니 B가 나왔다라는 말은요, B가 강한 놈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그러면 두 개를 같이 붙여버리게 되면은, 아, X가 이렇게 가운데 있고 B가 이쪽에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문제가 생각이 나나요? 기존에 쌤이 강의했던 부분에서 부분집합의 문제 유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집합이 될 수 있는 개수를 물어본다는 거는 X라는 것은 B의 부분집합으로서 A가 갖고 있는 걸 다 갖고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1과 2와 4라는 A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건데, 이미 운명이 결정됐으니까 얘는 넣을까 말까 하지 마시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만 넣을까 말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씩 나오니까 2의 세제곱인 정답이 8가지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는 퍼즐 문제라고 이끼쌤이 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미지수가 굉장히 많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미지수가 아무리 이렇게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은 값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A 같은 경우는 같을 순 없겠죠. A에서 A를 2를 더한 건 좀 다르죠. 하지만 뭐 이런 거는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상황에서 B라는 결과가 나왔대요. 합집합 했더니, 아, B가 A를 잡아먹고 있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B라는 원소들이 A라는 원소를 다 한 마리씩은 무조건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됐어요. 너무너무 까다롭 것 같은데, 왜 까다롭냐면, 이 A가 과연 누구랑 똑같을지는 이제 조건을 좀 나눠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이 A를 기준으로 먼저 삼아볼게요. A라는 놈이 요 놈이랑 같은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은 이거랑 같다라는 조건으로 풀어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A가 A 플러스 3하고 같다라는 조건으로 풀어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A하고 A제곱이 같다라는 조건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B가 A를 다 갖고 있는지 볼게요. 자, 1번 조건에 의해서 A값이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A값은 마이너스 1로 해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A값에 다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A는 이렇게 원소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B는요, 이렇게 원소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원소를 보아하니까 B가 A가 갖고 있는 걸 다 갖고 있죠? 아,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 2번 같은 경우는요, 자세히 보시면 A하고 A 플러스 3은 절대적으로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이 조건은 A제곱 마이너스 A는 0이기 때문에 2차로서 풀게 되면 여기서도 조건이 나눠지게 되는 현상이 펼쳐지네요. A가 0이거나 A가 뭐 A로 묶으니까 A 마이너스니까 1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 해주시면 돼요. A가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보도록 할게요. A는 0을 갖고 있고 2를 갖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1을 갖고 있고요, 3을 갖고 있고 1을 갖고 있는 거. 오, 1이 똑같네요. 그러면 얘 1, 3으로 볼게요. 자, 아무리 봐도 부분집합은 안 되니까 얘는 안 되겠네요. 자, 이번엔 두 번째 A가 1인 경우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1, 3이고요.
그 다음에 3이고요, 4고요, 1이겠죠? 1, 3을 갖고 있으니까 얘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좀 기쳤지만 이번에 A 플러스 E가 얘랑 같은지 얘랑 같은지 얘랑 같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조건 갈게요. A 플러스 E가 EA 바이너 플러스 E라고 같은지 하나씩 가볼게요. 넘기고 넘기면 A는 1로 본다. A는 1로 보는 건 이미 했으니까 뭐 굳이 할 필요 없겠네요. A 플러스 E가 이번에 A 플러스 3이랑 같은지 확인해 볼 건데 아 얘는 같을 수가 없겠죠? 아웃. A 이번에는 A 플러스 E가 A제곱하고 같은지 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는 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해가지고 마일 아니면 인데 마일은 이미 되어 있는 걸로 했지만 E는 해보진 않았잖아 아직은. E는 아직 안 해봤어요. 그래서 E를 한번 해볼게요. A가 2라고 한다면 이렇게 갖고 있을 것이고요. 2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아, 5, 4. 아, 2, 4를 다 갖고 있진 않네. 아, 그러면 A는 절대 2가 되지 않겠다. 여기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A가 될 수 있는 두 마리 보이시죠? 두 개를 더해 주래요. 아, 곱해 주래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는요. 집합 A와 집합 B가 존재하는데요. 자, 그대로 쌤이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너무 똑같죠? 자, 교집합을 했더니 A가 나왔다는 말은 A가 작은 놈이다. 이렇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교집합에서 C가 나왔다. 아, C가 B에 대해서는 작은 놈이다. 그럼 연결이 되겠네요. 이렇게. 뭐야, 이렇게. C하고? 이렇게 하고? 되게 비슷하네요. C하고.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시겠대. 이렇게 C. 자, 그럼 C의 개수를 물어보니까 아까랑 같은 문제죠? 자, C는요, 이놈의 부분집합으로서 2, 3, 4는 이미 포함된 상태, 운명 결정 상태, 2의 4제곱, 정답은 16,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똑같습니다. 그런데 좀 귀찮은 게 있죠? 여기 좀 귀찮은 녀석이 한 마리가 있어요. 자, 굉장히 오랜만이다. 왜 오랜만이냐? 2차 방정식인데 문자가 되어 있는 경우. 자, 이거는 쌤이 설명은 하진 않았지만 쌤 스타일은 이 뒤쪽은 무조건 인수분의 형태로 적어주는 게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인수분해를 해줘야 우리가 뒤에 뭐랑 뭐랑 곱해서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둘 중에 마이너스를 여기 붙여야 A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일단은 1이라는 원소는 확정된 거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라는 원소도 확정이 된 겁니다. 이게 B의 원소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보게 되면 합집합했을 때 A가 나왔다라는 말은 A가 좀 더 큰 걸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A가 이 0, 1인데요. B는요, 요 두 마리밖에 되지 않겠네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1은 이미 존재하니까 요 녀석이 뭐가 되어야 되는지 보시면 되는데 요 녀석이 1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A가 어쨌든 B라는 녀석을 갖고 있는 거니까 얘가 0이 돼도 상관없고요 2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여러가지 케이스를 다 적어줄게요. 1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표현만 조금 이렇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값은요 마이너스 2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만족하는 A값은 몇일까요? 넘기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만족하는 A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들이 전부 가능한데 전부 더라고 하니까 최종 정답 마이너스 6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연수 A하고 B에 대하여 두 집합 A도 있고 B도 있고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원소들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각각에 나눠져 있는데 B가 A를 잡아먹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게 있죠. A라는 집합의 원소는 몇 개가 될 수밖에 없겠다? 3개가 된다. 3개가 된다라는 말은 A하고 A 플러스 B하고 E하고 전혀 다른 값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케이스 나올 수 있겠지만 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나 봐요. 근데 그 중에서 다른 값을 선택하는 A, B를 찾아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간단하게. 자, 어쨌든 B가 A를 갖고 있는 거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요 E라는 녀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확실한 건 E라는 녀석이니까. 그럼 E라는 녀석이 요 놈이 될 수도 있고 요 놈이 돼야겠네 무조건. 얘는 뭐 볼 필요 없겠네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고 인수분해를 해줄게요. 1, 2 이렇게.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 되거나 B는 2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B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진행해볼게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A라는 원소를 갖고 있겠다. 자, B라는 원소는요, 방금 했던 것처럼 B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방금 2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돼버리겠네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일단은 얘랑 얘랑 다른 거는 확실하잖아요. A랑 A-1은 다툴 수가 없죠. 자, 그 상태에서 어쨌든 뭐 A랑 A-1이 뭐 얘네가 갖고 있는 거를 뭐 포함을 시켜 나가야 되는 상황이겠죠. 이거 또 진행해야 돼요. 아, 그래서 좀 복잡한 거네요. 자, 뭐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A가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리고 A가 2라고 생각해보고, A가 3이라고 생각해보고, A가 4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과연 가능한지. A가 1이 돼버리게 되면은 이 A집합은요 1, 2, 0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0은 B가 확실하게 갖고 있지 않으니까 절대로 포함할 수가 없는 거죠. A가 2가 돼버리면은 A집합은 원소가 2 아니면 1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충분히 가능하니까 아, A가 2가 돼도 상관이 없겠군요. 맞죠?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다면 A집합의 원소는 3개가 아니라 2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되지 않는다. 자, 3을 넣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2랑 똑같으니까 얘도 되면 안 돼요. 4를 넣으면은 모르겠네요. 2도 되고 4도 되고 3도 되니까 괜찮다. A집합 원소는 3개다. 아, 그런데 A하고 B는 자연수로 되어 있으니까 얘도 결국 안 돼요. B가 마이너스 1이라서. 자, 그러면은 이제 B가 2인 걸로 판단을 해주시고 똑같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A집합의 원소는 2하고 A하고 뭐 A 플러스 2라고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B는 그냥 평상시와 다른 거 없이 그냥 1, 2, 3, 4를 해줄게요.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A가 1일 때, A가 2일 때, A가 3일 때, A가 4일 때로 나눠볼게요. A가 1이 돼버리게 되면은 뭐 골고루 3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건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얘도 괜찮네요. 맞죠? 그럼 이거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로 채택을 하고 바로 계산하면 돼요. A에다가 2를 곱하면 2가 되고요. 2를 더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4가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조건 나누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약간 조건 나누는 조건은 약간 좀 애매할 때 조건을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네. 그러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고 했을 때 이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열해보고 안 되면은 저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조건 나누기에 가장 기초적인 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원래는 다음 문제도 있지만 너무 긴 시간을 소비하는 것 같아가지고 쌤이 좀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부등식 부분을 좀 설명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부등식에 진짜 제대로 알아간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제대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단독으로 특별판으로 해서 부등식에 대한 모든 전범위를 다 찍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